미안합니다. 아이고 애틋하셔요. 아유 눈물 나네요. 근데 이제 이거는 또 아마 당신이 실적이 이제 없어지니까 쓰시지 못하고 예. 내가 불러줄 테니까 써라. 아. 젊은 사람들한테 시켜가지고 아마 쓰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리운 소나들아, 오곡이 무르익은 가을이 닥쳐오니 만물이 풍성한 중 남들은 포식해도 너희들은 못 먹으니 걸리고 애달아 볼 때마다 심장 상해 나무를 쳐다보니 빈나무만 남았구나. 할미 혼자 이 사연 노래 삼아 외웠더라. 남편을 여의고도 60년을 평생 지키며 살아온 종택. 백수를 누리고 가셨지만 그 외로움의 세월은 아직 집안 곳곳에 흠뻑 배어 있는 듯 합니다. 잠시 벗어났던 7번 국도를 다시 올라타고 다다른 곳. 아담한 계곡과 금강송이 어우러진 부령계곡입니다. 계곡의 끝에서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작은 절 부령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산에 있는 부처님 바위의 그림자가 항상 절의 연못에 비친다 하여 이름도 부령사. 천년의 세월을 지켜온 부령사는 비구니 스님들만 계신데요. 이곳엔 오랜 세월을 거쳐 전해온 독특하고도 내밀한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수님들 간에 전수된 음식이죠.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스님들이 모두 주방에서 소임을 보고 계셨는데요. 부령사에서는 이렇게 스님들이 직접 요리를 해주십니다. 모든 재료는 직접 텃밭을 갖고 기르거나 청정산골에서 채취한 겁니다. 스님들의 사찰 음식 레시피는 책으로도 만들어져 큰 호응을 얻기도 했죠.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는 재료로 만든 귀한 음식들, 보기만 해도 눈과 입이 즐거워집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와, 된장찌개도 있네. 이렇게 또 화려한 밥을 제가 초대를 받고 보니까 밥을 먹는 예의가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죠? 이건 밥 먹는 양식이 또 따로 있습니까? 식재료가 만들어지는 데까지 또 정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거에다가 또 먹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또 포함이 돼야지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감자전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요리 좀 제가 좋아요? 산철 공부하고 계시는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마음이 들어간 음식이라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좀 네. 영양분은 충분히. 네. 잘 먹겠습니다. 가꾸고 만든 사람의 정성까지 곁들여진 밥상입니다. 이야, 진짜. 진짜 맛있네. 울진 앞바다에는 오래된 등대가 하나 있습니다.